평화의 소녀상에게는 유독 추운 겨울이 계속되고 있습니다. 5클릭 두 번째 검색어 소녀상의 시련입니다. 어제 오후 한 남학생이 대전시청 보라매 공원에 설치됐던 평화의 소녀상 위에 일장기와 우길기를 올린 채 사진을 찍었습니다. 행인의 신고로 경찰에 붙잡힌 이 학생은 현재 정치 상황이 마음에 들지 않아서 이런 행동을 했다고 진술했는데요. 또 일본인이 되고 싶다, 일본이 좋다 등의 자백을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. 일장기를 올려놓고 사진 찍은 것만으로는 처벌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어서 결국 귀가 조치된 것으로 알려졌는데 앞서 그제에는 부산의 일본 영사관 앞에 평화의 소녀상에 누군가 자전거를 묶고 사라졌는가 하면 주변에 소파와 쓰레기들을 버리고 간 사건이 발생해 논란이 되기도 했습니다. 더욱이 주변에서 24시간 내내 경비를 서는 경찰이 아무런 제지를 하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지면서 더 공분을 샀는데요. 하루가 멀다 하고 계속되는 소녀상의 시련에 누리꾼들은 일본으로 이민을 가지 왜 저러냐, 아무리 관심을 받고 싶어도 유분수지라며 분노의 반응을 보였습니다.